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시흥시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4만 명 갯골을 품은 시흥 갯골 생태공원과 대표적인 연꽃 군락지인 연꽃 테마파크를 비롯해 명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이도 등 천혜의 생태자원이 가득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 시흥 시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120회 운영 3,129명이 이용했고 이용객의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호응이 높았지만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시티 투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시흥 시티 투어는 대상층 확대를 위해 코스 구성을 다양화하고 코스 내에서도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난 시티 투어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3월 18일부터 11월까지 120회의 시티 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티 투어는 코스별 주요 대상층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시흥 시티 투어 운영 결과 이용객의 대부분이 60 내지 70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 코스는 전 연령대를 위한 대중적인 코스로 구성하고 수식 코스는 환경, 공동체 등 테마별 코스와 시흥시 행사 축제 등을 연계한 이벤트형 코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당역을 출발해 시흥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고 다시 사당역에 도착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대중교통 연계성이 낮은 시흥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정기 코스는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는 가이드형 투어로 오이도 선색 코스와 관곡지 연꽃 코스를 운영합니다. 오이도 선색 코스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지나 오이도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코스로 매주 토요일마다 오이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마다 운영되는 관곡지 연꽃 코스는 전장현 재배의 시초인 관곡지와 300년 역사를 간직한 호주보를 등을 둘러보고 시흥시 대표 관광지의 매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식 코스는 학부모회나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 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운영합니다. 특히 시화호, 초록 백옷 에코센터 등을 경유하는 환경 코스는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를 중심으로 역사적 교훈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수식 코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흥시 방문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여행 코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명소마다 체험 가능한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체험 프로그램 부재, 시간적 제약 등으로 관광지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흥 시티 투어는 주요 거점마다 연계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의 소금길 명상, 갯골 수치센터 방문, 소금 놀이터 체험을 비롯해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 오이도 박물관 투어, 시화호 주변 탐방 및 플랑크톤 관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봄에는 해당화 꽃차와 꽃식초 만들기, 여름 해수풀장과 거북섬 축제 체험, 가을 시흥 갯골 축제 참여 등 계절 특화 체험도 다채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시티 투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신의 무랑호수와 오이도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맛집 탐방으로 관광객 먹거리와 수요를 충족하고 자율식사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 시티투어는 지역 연계 경험이 풍부한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민간 주도 사업입니다. 시티투어 진행 시 참여자 인설과 관광해설, 예약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시민사회 자생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 서북권 공동 발전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시흥지는 2019년 경기 서북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천, 화성, 안산, 평택, 김포, 광명시와 함께 경기 서부 문화관광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해장 도시로 선출돼 서해안 지역 관광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서북권 6개 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흥 시티투어 관내 코스 발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과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흥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쉼과 여유를 드리고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